안녕하세요. 저는 12살 남자인데요. 저한테 변성기가 왔어요.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변성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할까봐 무서워요.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? 네. 근데 변성기 때는 웬만하면 목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던데 맞죠? 맞나요?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. 잘 쓰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아, 그래? 성장기 때 성장기 때 운동 적당히 하면 좋은 것처럼, 그러니까 변성기가 성대 길이가 갑자기 길어지는 거거든요. 성대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. 네, 거구나. 이게 남자 아이들이 더 많이 길어져요. 그래서 저음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어떻게 잘 써요? 왜냐면 변성기 잘못 쓰면 목이 확 가. 맞아요. 그래서 우선은 갑자기 높은 음이나 갑자기 큰 소리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학교에서 너무 크게 떠들거나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고요. 사실 이렇게 발성하는 간단한 걸 배우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일단 너무 무리해서 쓰지 않는 게 좋긴 해요. 그렇지. 그냥 안 쓰는 게 좀 좋다.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마다 변성이 되고 나면, 저도 귀에 소프라노에 앉아 있다가 변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갖고 네. 열흘 만에 갑자기 베이스로 내려갔어요. 이 목소리 굵어져갖고 이렇게. 네. 근데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된 거야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사람마다 이게 유전. 네, 맞아요. 유전이에요. 성대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길어서 저는. 네, 음역은 타고나는 거예요. 대부분이. 아, 근데 이제 다만 자기가 자기 음역을 못 써서 연습해서 높은 음 안 되던 게 되네 이러는 건데 사실은 다 타고나는 거죠. 타고나는 거구나. 네. 그렇군요.